랄라킴? 채식합니다. 네, 오늘 빈티지라는 곡을 했었고요. 처음에 기본적인 걸 했었어요. 좀 릴렉스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다 잘하는 거죠, 그죠? 그 다음에 약간 끊임없는 느낌으로 에너지가 있는 느낌으로 하는 것들을 했었어요. 이거는 스윙아웃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보통 다른 동작을 할 때도 이제 다 마찬가지예요. 어떤 동작을 하든 더 에너지 있게 하는 방법이 있고 되게 또 반대로 릴렉스하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. 다른 동작들, 거의 모든 동작들은 다 이제 이런 요소들을 갖고 있거든요. 이런 것들을 컨트롤해서 추려고 많이 하고 한 곡 안에서도 되게 이런 것에서 다이나믹을 만들어냈으면 좋겠어요. 그 다음에 약간 리듬적인 걸 원래 하려고 했는데 다들 다 여기서 멘붕을 오늘 1차적으로 겪으셨죠, 그죠? 트리플이었는데, 그죠? 빰빰, 빰빰. 사이드 스텝이 아니었죠. 그냥 이렇게 해서 사이드 이런 느낌이 아니라 계속 그 팔로우가 오는 에너지를 스윙아웃 할 때 받는 그 느낌을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 있죠? 이 느낌을 계속 이용해서 이제 궤도를 그려줘요. 계속 이런 느낌을 가지면서 커넥션이 너무 길어지면은 아까 말했죠? 너무 축이 멀어지니까 잘 돌아지지 않아요. 약간 커넥션을 좀 짧게 가져가는 게 도움되고 리더 시선 입장에서 약간 이쪽 앞으로 팔로 앞으로 팔로 이렇게 약간 리더가고 팔로가고 리더가고 팔로가고 네, 이런 느낌으로 확실하게 네,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트리플 있었는데 트리플 앞뒤로 확실히 있었죠, 그죠? 그 다음에 아웃인 느낌이 있었어요. 킥볼 체인지 한 다음에 네. 이렇게 턴하는 게 있었어요. 그래서 뿜 빠밤 뿜 빠밤 뿜 빠밤 뿜 한 바퀴 돌려서 이렇게 내려온 다음에 다시 카운터 밸런스를 잘 맞춰주고 여기서 뿜 빠밤 할 때 에너지를 만들어주고 이걸 이용해서 다시 홀드 볼 체인지 하는 형식으로 해서 가슴을 쳐보죠. 그 다음에는 커넥션을 두 개 다 가져서 원, 투, 쓰리, 포 트리플 하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속도를 줄이거나 하면 팔로워가 트리플 하는 경우가 생겨요. 트리플. 원, 투 이렇게 속도를 일찍 줄여버리면 팔로워가 트리플이에요. 그러니까 여기서는 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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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리플, 트리플, 트리플 체인 한 다음에 뿜바르 따라 이렇게 하는데 돌릴 때 웅, 웅 내려올 때 지금 제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내려왔죠, 그죠? 그래서 붕붕 이 방향으로 내려오면서 에너지를 만들어주시면 팔로우가 스윙을 안정감 있게 안정감 있게 할 수 있어요. 랜딩. 그래서 다시 돌리면 그래서 원, 투, 쓰리, 포, 붕, 빠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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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붕, 빠밤, 빠밤, 빠밤.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이제 헐리우드 약간 스타일이 콜린 스타일 이런 느낌으로 시간에 네,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후덕 얘기를 했어요.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많은 후덕들 지금 약간 특정한 모양이나 혹은 특정한 타이밍에 주로 많이 하시는데 그걸 약간 바꿔보라고 했어요. 하나의 예로 1, 2, 3, 4 스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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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뿜 빠바 스텝과 스텝을 바꾼 거죠? 근데 사실 이것도 되게 다양한 느낌 낼 수 있어요. 약간 오버로테이트 하는 느낌에서 쓸 수도 있고요. 지금 이 요소는 정말 다른 형태로 많이 나타날 수 있어요. 약간 점프했었죠? 붐빠밤 붐점 붐빠밤 붐빠밤 점 점프하는 느낌에서 쓰고 그 다음에는 리듬 바꿨죠? 3, 4, 5, 6 빨라빠밤 붐빠밤 빨라 이것도 어떤 느낌만을 이렇게 다리를 쭉 끌 수도 있고 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손을 이용할 수 있고 다양한 느낌들을 낼 수 있어요.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동작을 모양을 바꿔보고 순서를 바꿔보고 리듬을 바꿔보고 그러면은 한 가지 동작을 여러 가지로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. 다음 주에 하나씩 만들어 오세요. 인사할 거예요. 네, 이상입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